있다든지 뭐 신선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네. 사실은 그 제 소설을 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들깨 이전의 소설하고 들깨 이후의 소설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들깨 이전의 소설들은 그 시대 그 젊은이들의 소외 절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깨 이전의 소설을 보면은 대개 주인공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결국 자살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비극적으로 되게 그 종말을 맞이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작가적 책임을 사실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독자들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이것밖에 없단 말인가. 적어도 작가라면 구원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라든가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종교 쪽에다가 어떤 구원을 던졌고 니체 같은 경우에는 초인을 어떤 구원의 대상으로 했고 여러 가지 철학적 모색이 있어 왔는데 작가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그 전환 그 문학으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겠다라 싶어서 살펴본 것이 이제 철학 쪽입니다. 그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늘 철학의 그 대상이 변합니다. 뭐 때로는 종교가 철학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식이 철학이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구조가 철학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이 경제가 철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철학의 대상이 시각각 바뀌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혹시 소크라테스 이후의 서양은 철학적으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철학의 대상을 못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 그 철학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종일관 수만 년 동안 철학의 대상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 즉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도에다가 두고 우리 고유의 도는 그럼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벽옥각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고유의 도인 풍류도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만 장소한 소는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한 어떤 습작 같은 것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중편이었죠. 장소한 소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이제 그 동양 정신에 천착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인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 네. 그 선생님 그 지금 사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여기 제가 순서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예 괜찮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이 그 동생 읽은 책들이 주역 장자 네. 그다음에 선과 기관 네, 그 네. 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사리수가 80년대 초에 나왔단 말씀이죠. 네네. 네. 근데 8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보면 이른바 뭐 그들이 말하는 어떤 순수 문학의 계보와 네, 네. 형식적인 문화와 또 민중 문학 이런 계보인데 네, 네. 선생님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로 말하면 맹자나 이런 계열이 아니라 장자 모자처럼 네. 선생님의 독특한 판타지 문학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네. 그 선생님 그 당시 어떤 독서 체험이라든지 네. 지금 그 지금까지도 혹시 그런 것들이 필요했죠? 제가 볼 때 네, 맞습니다. 예. 많은 문학사들이, 평론가들이 양쪽으로 구분이 돼서 그쪽을 생각하지 않는 네. 그냥 민중문학 아니면은 뭐 정통문학이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문학사에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문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그런 그 맥에서 네. 그 흐름을 왜 연구해 오시고 이런 벽옥음악도 장수한에서부터 벽옥음악도에 쭉 이어지는 네. 그런 그 판타지 문학의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현실 자체에 안주하거나 천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워낙 좀 미래지향적이고 또 그것이 사실은 물질적 가치나 현실적 가치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정기신 상합체라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는 정신적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신은 영적 요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의 결합체가 인간이라면 적어도 물질적 요소나 현실적 요소에만 천착하는 것이 사실은 문학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영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형태의 사실은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방면의 책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